사연을 쓱 받아봤거든요. 또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한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. 누가 술 한잔 하자고 부탁하면 피곤해하면서도 거절하기가 어렵고, 또 돈 빌려달라는 부탁도 결국 들어주게 돼요. 저도 한 가족의 아빠이자 남편인데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나를 볼 때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. 이제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싶어요,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혹시 어디 계신지 저희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? 아네 안녕하세요.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? 아, 이걸 거절을 못 하시는구나. 아, 다시 앉으실게요. 안 일어나도 되는데. 예, 네, 네. 일어날 일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. 그냥 좋으신 분이야. 어, 근데 금전적인 게 아까 걸려 있으면 네.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잖아요. 네. 집안이 있으신 경우인데 가족들의 의견도 좀 있어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? 금전 같은 경우는? 일하고 있는데 친구 갑자기 전화 와서 네. 어, 애가 아픈데. 아, 애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약해지지. 몇백 빌려줄 수 있냐. 아, 애가 그래서. 아프다 그러면 아, 어떡해. 근데 빌려준 친구가 여러분이 계시는데. 아. 몇 분이냐고 했는데 여러분이라고. 여러분. 황재성 씨는 어때요? 좀 거절 못하죠? 저 뭐 금전적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면 빌려주면 걔가 약속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빌리로 전화를 해요. 이게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이게 이제 액수가 점점 커지고 물리네. 기간도 길어지고 하다가 저도 스트레스가 이제 오고 그 친구가 돈을 갚는 과정에 알 수 없는 되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. 아. 큰 돈은 아닌데 너한테 내가 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은 이거 10일만 쓰고 줄게라고 하잖아요. 근데 10일을 쓰고 못 갚아라고 전화하는 사람을 전 본 적 없거든요. 그치.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20일, 30일 되고 나를 봐요. 또 매주 보는데 얘기를 안 해요. 그 정서적으로 저는 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맥스와 룰이 생겼죠. 저는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는 사람은 아, 이 돈은 내가 그냥 안 받아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빌려줘요.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서운한 게 없거든요. 맞아, 사람을 잃어. 주로 어떤 걸 거절을 잘 못하세요? 뭐 내가 못한 거절 중에 최악의 거절.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친구가 한 달간만 같이 살자고. 신혼 부부인데? 한 달간만 잠 좀 해결하자.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라 하고 나서 말을 했어요. 친하니까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미친 삐리리라고 하시면서 그 지금 아내분 직업이 그 사회복지사. 아, 저 천사. 지역사회 지금 많은 복지에 관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. 그럼 요즘에 아내분께서 남편분 봤을 때 네. 왜 이런 걸 거절을 못하지? 이렇게 느끼는 게 혹시 있으세요? 아내분 입장에서.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제 거절을 못하고 일주일에 한 5-6일을 나갔어요, 밤에. 친구들 약속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싸우면서 했던 얘기가 일주일에 3번만 나가라. 3번까지는 용서해주겠다.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한테 츤데레라고 하거든요. 네. 안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다 해주고 심지어 중학교 딸하고 같이 시험 공부도 해요. 아빠랑 한문을 같이 외워야지 같이 잘 외워진다고.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친구나 이제 부모님 뭐 부탁도 이렇게 다 들어주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힘들 때가 많아요. 선생님이 처음으로 기억하시는 아 이건 나는 좀 안 하고 싶고 무리가 되는데 아 내가 거절을 못해서 해주네 그런 게 있어요?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부모님도 좀 엄하신 편이었으니까. 아, 부모님 엄하세요? 네.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풀 베러 가자 그럼 가기 싫은데 가고 똥 치워라 그러면 또 졌어 똥 치우고 하기 싫은데 하고 그런 게 많았죠. 저는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.
자, 거절이 있고 거부가 있잖아요. 거부와 거절. 근데 우리가 이게 어느 날부턴가 약간 혼동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이제 거절은 이 상황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. 돈을 꿔달라. 그럼 이제 상황을 거절하는 거죠. 근데 거부는 그냥 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. 어렸을 적부터 거부를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친밀도가 너무 떨어져요.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해.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. 엄마 너무 고생한다. 니네 아빠 때문에. 그리고 아빠가 애들 놓고 니네 엄마가 어떤 여잔지 아니? 어? 니네 엄마는 분홍색을 자주 입어. 어? 아빠는 치가 떨려. 분홍만 보면. 어? 아니 설령 싸울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. 그것도 상처가 있지만 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주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됐어.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. 이게 더 후폭풍이 없지. 계속 살면서 어? 니비 같은 놈 만나면 안 된다. 진짜 엄마는 치가 떨려. 자 이걸 딸이 봤다고요. 자 그러면 나의 반이 나의 반을 계속 부정하니까 기본적 자체의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거든요. 웰컴은 웰컴 이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가 좋은 게 웰컴이거든요. 집에 들어갔는데 뭐 엄마 아빠가 뭐 어 그래 그랬어 하고 막 유머도 하고 막 아빠가 엄마도 웃겨주고 그럼 엄마는 아 미친 저거 아유 하지 마 이씨 자 애들이 이 공기를 다 먹는다고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내가 집에 올 때 날 환영해 주는 거예요. 왜냐면 환영한다는 게 적당한 온도, 적당한 공기잖아요. 우린 거기 있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구원이 필요했던 상황이 혹시 너무 많았나? 또 하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예요. 우리가 진짜 구원하고 싶었던 게 그 친구였나? 아니면 과거에 구원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우리 자신과 그때의 환경이었나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이 필요한 건 우리의 과거일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구원이 없는 채로 계속 외부의 구원을 하다 보면요. 계속 모든 사람이 문제를 저한테 갖고 온다는 거예요. 왜? 알거든요.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결국 저 친구가 어떻게든 할 거거든. 근데 그게 선생님의 온전한 기쁨이라면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.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갔다.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 진짜 선생님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. 약간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아내분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. 아 좋습니다. 나 만나줘서 고맙고 평생 사랑할게. 고마워. 아유. 여자가 올 땐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